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. 이전 시간에는 이중 용접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그럼 그 내용들을 필렛 용접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? 스테인리스 스틸 평철과 카본 스틸 평철을 준비했습니다. T조인트 용접으로 테스트 해볼 거고요.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.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두 금속은 열 전도율이 다릅니다. 그래서 용융풀도 다르게 만들어집니다. 그러나 이 두 금속을 높은 전류로 용접하면 큰 차이 없이 용접이 됩니다. 용접 비드도 나쁘지 않고요. 그럼 이번에는 전류를 낮춰서 2층 용접을 해보겠습니다.
자,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.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들과 비슷한 결과입니다. 309 와이어를 사용해서 용접할 때 스테인리스 스틸의 용융풀은 빨리 퍼집니다. 그러나 카본 스틸에서는 309 와이어가 천천히 퍼집니다. 높은 전류일 때는 영향이 작지만 낮은 전류일 때는 열 전도율의 영향이 큽니다. 결론적으로 309 와이어를 이용한 이중 용접을 할 때에는 카본 스틸 방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용융풀을 펼친 다음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이걸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카본 스틸의 T조인트 용접도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.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